성경에는 피라고 하는 말이 700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전체는 피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성경 전체가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피가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피는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피는 인간의 죄를 대속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영과 육의 분리를 사망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볼 때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원이 되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망을 철회하는 죄를 씻는 것은 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피가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하나님과 떨어졌던 멸망받을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 연합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죄는 사망이요 생명은 피입니다. 그러므로 피만이 사람들의 죄를 속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전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난 이 속죄관을 보면은요, 주후 1300년경에 멕시코에서는 유행병이 돌거나 그 나라에 재난이 오면 신의 진노라 생각하여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흠이 없이 잘생긴 청년을 그 나라에서 돈 주고 삽니다. 그 소원을 다 들어주고 벌거벗겨서 온몸에다 바디 페인팅이라고 그러죠.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가지가지 색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라미드같이 높은 망대 위에 세워놓고 사람들은 모여서 그 청년에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이걸 당신이 가져가시오. 내 죄를 가져가시오.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키고 제사장은 그 사람의 심장을 찔러서 피를 흘려 죄를 대속하고 신의 노염을 풀었다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전해되고 있어요. 세계 문화의 중심이었던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그 도시에 질병이 만연하면 죄 때문에 신의 노염을 샀다 생각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전설에 공양미 300석에 심청이가 임당수불에 팔려서 빠쳤다는 거 하는 이 속설이 있듯이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군중들이 자기의 죄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전가를 시키고 돌로 쳐서 피를 흘려 죽게 하면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고 신의 노염을 풀었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스칸디나비아 여러분들 구소련이나 또한 아프리카 다움이나 이런 데 보면은 궁중에서 닭이나 거위나 소 같은 짐승의 목을 찔러 나온 피로 제사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전쟁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을 가둬놨다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주어 피의 제사를 드린 흔적이 역사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무당들이 말입니다. 푸닥거리 할 때 팍 춤을 추다가 나중에 절정이 이르면은요 돼지를 데려다가 목을 찔러서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그 이마에다가 열십자를 긋고 칼로 꽉 꽂는 그런 푸닥거리라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보면은 다 인간이 죄를 짓고 유행병이 돌고 또한 나라가 위태로워질 때에 신의 노염을 풀기 위해서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낸 사실들이 많습니다. 브레이저 교수는 탑 골든 북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세계 인구의 90%가 종교적인 경추일에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렸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단순히 이것이 우연히 생긴 미신적 습관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역사적 또한 성서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곧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인간들에게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피로써 속죄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옛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종종 죽으려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 됐습니다.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영원 영원토록 동고동락할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사망으로 사망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대신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피를 흘려 죄를 대속했어요. 레위기 4장 13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들을 속죄대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도 잡을 것이요. 기름을 받은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으로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전제단 앞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곳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이것이 성경적 속죄가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는 이라고 했어요. 또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이라고 했어요. 구약 시대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으나 마침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와 내 죄를 걸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걸머쥐고 십자가에 단번에 희생의 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신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걸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양 곁에는 강도 짓 하다가 세상에서 나쁜 짓 하다가 붙잡혀서 사형 집행 당하는 강도 두 사람이 같이 못 박혀 있었어요. 그때 한쪽편 강도가 이런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말 속에는 당신이 안질병이 치고 장님 눈을 뜨고 죽은 자를 살렸던 그분 아니요. 당신이 그리스도거든 이때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줘 보시오 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때 한쪽편 강도는 야야야 우리는 당연히 행한 대로 봉을 받거니와 행한 대로 봉을 받거니와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겁니다. 그렇죠? 대답해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행한 대로 봉을 받거니와 입으로는 옳지 못한 것이 없었다. 예수여 당신 내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영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간단하게 재판 두 번 받고 사형집행 당하는 예수와 자기와 똑같이 피를 흘려 지금 죽고 있는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분이 자기의 영혼을 온 인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었기에 한촌편 강도는 우리는 행한 대로 봉을 받거니와 회개한 거요. 이분은 옳지 못하는 것이 없었다. 예수여, 당신 내 나라가 임할 때 내 영혼을 기억해 주시오.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어떻게 구원해? 그러나 그렇게 철저한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따라서 봐, 오늘.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그 강도는요, 구원받을지 축복받을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분은 죄 없으신 점 하나 없는, 흠 하나 없는 분이지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었기에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구원이 완성됐어요. 이 사람이 인간으로 인간으로 무슨 의로운 짓하고 구제하고 좋은 짓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야. 아멘.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가장 66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성구요 중요한 요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믿느냐?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걸머지고 십자에 못 박혀 죽어 땅 속에 매장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께서 십자 못 박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면서 포도주잔을 돌리면서 말씀하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는요 성전 지성소 안에 피를 바르는 제단 뿔이 있었어요. 죽을 죄인이라도 그 제단 뿔에 손을 잡기만 하면 구원 얻는, 죄 용서함 받는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카타곰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묘지입니다. 묘지, 땅속 묘지인데 우리나라는요 땅을 1m, 2m만 보면 무리공이지만 여러분들 로마나 터키나 이런 데 가면은요 이상하게 땅을 팔 때는 마사처럼 잘 파여지는데 땅을 파서 공기가 딱 들어간 순간 세멘트처럼 굳어요. 터키에 가면은요 로마 카타곰은 2층, 3층, 4층 속에 2만 명까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굴 지하 묘지가 있었어요. 그 묘지는 신성하다 해서 사형집행 당할 강도라도 막 도망가서 경찰이, 지금 말하면 경찰이 쫓아오면 막 도망가서 붙잡히지 않고 그 캐타곰의 지하 땅굴 속에 쏙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잡지 않았어요. 그 죄를 면해줬어요. 그것이 언약이, 언약. 그것이 카바넌트 언약인데 그게 약속이요. 자, 우리 쉽게 표현합시다. 여러분들 자식들을 낳아서 이제 키우는데 지질이 공부를 못해. 과학 공부도 시키고 비싼 등록금 내고 공부시켰는데 지질 공부 못하니까 부모님이, 야, 너 열심히 공부해서 한 10등 안에만 들어봐라. 10등 안에만 들면 내가 너 오토바이 사줄게, 피아노 사줄게, 기타 사줄게. 만약 부모님이 약속했는데 그 말을 믿고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자식이 열심히 공부해서 10등 안에 들면은 부모가 사주겠다고 약속한 걸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근데 그 공부는 부모에서 해주는 거요? 나우에서 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공부는 나우에서 하는 거예요. 부모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언약, 그런 약속을 행하면서도 바로 공부시키려고 노력하듯이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영원히 죄사성 사매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의 구주인 것을 믿기만 하면, 따라서 봐,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언약을 세우셔서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21장
4절 이하를 보면은요, 잘 보세요. 민수기 21장 4절 이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길이 좀 험하고 물이 좀 없고 먹을 것이 넉넉지 못하면 사사건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세상에 광야에서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내셔서 원망하는 자마다 다 죽게 만들어서 독사에 물려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에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과 당신 앞에 죄졌습니다. 그러니 모세 보고 당신이 대신 기도해서 이 불뱀을 떠나가게 해주시오. 간절히 부탁했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하여 용서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불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노쇠를 녹여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창대에다가 높이 달았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창대에 높이 달린 불뱀을 봐라. 놋뱀을 봐라. 성경 말씀에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독사에 물려 죽는 사람이 불뱀, 놋뱀을 보는데 왜 삽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무예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뭐 앉아서 보든 서서 쳐다보든 뭐 반쯤 자빠져 쳐다보든 좌우간 뭐 뒷몸을 쳐다보든 쳐다보는 자마다 살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이 기독교와 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기독교는 하나의 도덕적 윤리의 제도나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속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처먹고 흐뭇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온몸에 시로라기나 골치에도 창피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인간의 눈이 육안이 밝아져서 아담의 벌거벗은 모습, 하와의 벌거벗은 모든 죄악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리기 위해서 풀잎을 엮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여러분들 하체를 가렸습니다. 풀잎으로 엮어서 하체를 가리니 햇빛이 쨍쨍 나니까 풀잎이 말라서 금방 그 벌거벗은 하체가 다시 드러나지 않습니까?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뭘 잡아? 양을 잡으려면 피가 나와야 안 나와요? 피를 흘려 양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해입혔더니 그 죄악이 가리워졌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의 피공로로 의지하고 나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 더 유명한, 더 절실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해방받아서 나옵니다. 그때에 바로왕 앞에 아홉 가지 재앙을 행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졌어요. 이제 마지막 열 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 내일 밤이면 애굽에 있는 모든 동물이나 사람의 첫것 장자가 다 죽는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 백성은 어떡합니까? 우리 찬양대가 모든 교파를 초래해서 찬양대가 가운을 입죠. 여기 가운 안 입으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죽이지 않겠지만 뭐 설 수는 없어. 근데 보세요. 저 가운이 똑같은 색에 똑같은 모습이지만 저게 뭐 빨간 옷, 노란 옷, 뭐 파란 옷, 베레베 옷을 다 입었을 거란 말이야. 저 가운을 입으면 성가대석에 설 수 있듯이 그 문 인방에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안에는 패스 오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예수의 피 공로를 마음속에 믿는 그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심판의 편은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을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들 일단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꼭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누구의 말이요? 예수님 말씀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고라고 하는 건 현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우리 순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믿어져서 입으로 신하신 분들은 구원이 현재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 택자는 궁극적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실수 좀 하고 죄 좀 졌다고 해서 지옥이다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긴 하지만 그러나 택자는 궁극적 구원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 이 사람 압니다 하면은 심판 없이 천당으로 싹 올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현재 영생을 얻었고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과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아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돌아왔을 때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천당 지옥 가는 심판은 없어요. 이거 꼭 아시라고요. 천당 지옥 가는 심판은 없고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몸 바쳐 마음 바쳐 물질 바쳐 생명 바쳐 충성 봉사 헌신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면류관 받는 심판만 남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성천 예식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부탁하셨듯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 주님 앞에서는 날 생명 맞춰 충성하시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